여기 향수병이 하나 있습니다. 딱 봐도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 향수병. 유려한 곡선의 뚜껑부터 보틀 주위에 장식된 여러 문양까지 소수를 위한 향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1760년 제임스 헨리 크리드에 의해 창립된 이후 250년이 넘는 기간 전통을 이어온 영국의 향수 브랜드인 크리드의 제품이죠. 크리드는 니치 향수의 대표격인 브랜드로 국내의 소비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최고급 원료를 사용해 만들어지는 향수로 유럽 왕실의 공식 향수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1760년 크리드라는 향수 브랜드는 제임스 헨리 크리드가 하우스 오브 크리드를 창립하게 되면서 시작하게 됩니다. 원래 하우스 오브 크리드는 향수 이외에도 맞춤 정장, 주문 제작장갑 등을 같이 판매하면서 그 역사를 시작했지만 현재에는 향수가 가장 유명한 브랜드가 되었지요. 제임스가 최초로 만든 향수는 로얄 잉글리시 레더라는 향수였는데 영국의 조지 3세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조지 3세는 우연히 크리드에서 만든 향이 입혀진 장갑의 냄새를 맡고 이에 반해 향수를 제작해달라고 했고 이에 탄생한 것이 바로 로얄 잉글리시 레더입니다. 이후 1854년 하우스 오브 크리드는 파리로 이전해 더 규모를 늘려가게 되는데요. 19세기에는 유럽 왕족과 귀족들에게 맞춤 향수를 판매하면서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 오르세 백작, 나폴레옹 3세의 아내 유제니 황후 등 역사 속 인물들이 사용했던 향수를 만들기도 했죠. 당시 크리드 향수는 영국 왕실의 공식 인증을 받았고 왕가와 상류층, 특권층을 위한 향수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윈스턴 처칠, 존 F. 케네디 등 상류층과 연예인들의 향수를 주문 제작해왔죠. 크리드는 창립자 가문의 후손들이 계속 대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역할을 맡아 향수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마스터 퍼퓸의 올리비에 크리드와 아들 어윈 크리드가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1760년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방식으로 향수를 만들어 오고 있는데 1년에 제작할 수 있는 향수의 종류도 10종에서 15종 남짓이라고 합니다. 만들어지는 과정도 수작업이며 재료도 최상급을 사용하는데 일반 향수와 비교해본다면 제조원가가 9배 정도 차이가 나죠. 사실 크리드 향수가 가격이 하나에 20만원에서 30만원씩 하는 매우 비싼 향수라 왜 그런지 의문을 가진 분들이 많을 텐데 애초에 상류층을 위해 만들어진 향수였고 좋은 원료를 사용한다는 점에 미루어 볼 때 비싼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향수들을 보통 니치 향수라고 하는데 니치라는 말은 틈새라는 뜻으로 이탈리아어의 니치아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대부분 고급 재료를 이용하고 소수의 고객들을 타겟으로 하는 향수를 니치 향수라고 하죠. 크리드도 이런 니치 향수인데 애초에 만드는 향수의 종류도 적고 상류층을 타겟으로 만드는 향수다 보니 향수 제작 과정에도 심혈을 기울인다고 합니다. 현재 크리드를 이끌고 있는 올리비에 크리드가 조향 후에 직접 향을 맡아보고 마음에 들지 않는 향수는 출시하지도 않는다고 하네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크리드가 1년에 만들 수 있는 향수의 종류는 10종에서 15종입니다. 그만큼 향수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여서 제작한다는 뜻이겠죠. 개인 맞춤 향수를 제작하기 위해 미팅을 하려 해도 1년 이상 대기해야 합니다. 주문한 향수는 개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10리터를 공급해주고 5년이 지나면 그 소유권은 크리드사로 이전되어 대중에게 소개된다고 하는데요. 맞춤 향수 가격은 재료의 종류에 따라 2,500만원에서부터 1억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1억짜리 향수라니 차 한 대랑 향수를 맞바꾸는 격입니다. 이렇게 주문 제작으로 지금까지 크리드의 향수를 소유한 사람들은 많은데요. 핑크색 병에 담긴 스프링 플라워는 오드리 헵번을 위해, 플러리 시모는 그레이스 켈리를 위해, 로얄 워터는 다이애나 황태자비를 위해, 그리고 튜베로즈 인디아나는 마돈나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샤론 스톤, 해리슨 포드, 줄리아 로버츠가 개인 맞춤 향수를 주문했고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향수를 일반 소비자들도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본격적으로 크리드 향수가 이름을 알리게 된 것은 1980년대부터입니다. 과거에는 돈과 권력을 가진 소수를 위해 향수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때부터 어느 정도 대중에게 다가가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대중에게 크리드라는 이름을 알릴 수 있었던 향수는 바로 그린 아이리시 트위드였습니다. 무게감 있는 풀향의 이 향수가 소개되면서 크리드라는 브랜드는 어느 정도 대중성을 띠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도 이때에도 여전히 고급 향수라는 이미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 크리드는 더 대중적으로 변하게 되는데 2009년 뉴욕에 부티크를 오픈하고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는 등의 행보를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향수가 크리드가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지요. 바로 어벤투스입니다. 유럽을 제패했던 작지만 큰 남자 나폴레옹에게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향수로 알프스를 넘었던 그에게서 영감을 받을 만큼 상남자를 위한 향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장할 만한 가격에도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 향수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고 그만큼 크리드에서 많이 팔리는 제품 중 하나입니다. 차이가 어느 정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확산력과 지속력은 좋은 편이라는 평을 듣고요. 이외에도 실버 마운틴, 히말라야, 밀레지움 임페리얼, 상탈 등이 인기 모델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럭셔리 향수로 사랑받는 크리드, 국내에서 조말론이나 딥티크 등과 함께 니체 향수 열풍을 이끈 브랜드 중 하나로 현재에도 사랑을 받고 있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향이 아닌 나만을 위한 향, 고급스러우면서도 톡톡 튀는 향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 크리드는 향수를 만들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크리드는 소수를 위한 향수라는 판매 전략을 바꾸지 않을 것이고 고급화 전략을 통해 고객들에게 만족감을 선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크리드가 앞으로 어떤 멋진 향수를 내놓을지 많은 기대가 되네요.